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는 절대 불가합니다. 불법 대선 개입으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국회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음모는 조작이고 내공 날조됐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로도 없고 내란 음모는 더더욱 없으며 외국 편집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그 안에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정원이 핵심 증거라고 일부 언론에 제공한 녹취록의 작성 경위,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자행한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정당 사찰과 매수 공작에 의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당 사찰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이와 관련된 체포동의안 처리는 절대 불가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남북정상 대화록마저 NLL 포기라고 왜곡 날조하여 야당과 국민을 농락했던 국정원의 동조에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국정원 개혁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포인트 본회의는 절대 불가합니다.